누랑 기둥이 거의 비슷해요.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남성의 크기만이 다가 아니에요. 자라탕도 먹어보고 진해닭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거든요. 곰뱅이도 먹어보고. 전 성욕은 10대 때 많았는데 30쯤 되니 성욕이 떨어졌네요. 이게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는 거. 구독자 댓글입니다. 자, 남땡땡님의 궁금증입니다. 제가 발기가 잘 안 되었는데 구인산삼 먹으니까 효과 좋네요. 구인산삼 뭐죠 이거? 효과 좋네요가 끝인가요? 자기가 광고성 댓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. 그거 아닌가 싶어. 나는 이 구인삼삼을 한번 그래서 녹색창에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. 네. 구인삼삼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없어. 오직 한 군데 한의원에서만 무지하게 구인삼삼에 대해서 홍보를 막 쫙 하고 있더만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인 발언은 뭐냐면 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네. 지렁이 성기를 말한대. 아. 그리고 산삼은 산삼 성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 얘기하는 거는 뭐 어혈을 풀어주고 말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. 이렇게. 웬만하면 어혈을 다 풀어주더라고요. 구인산삼과 발기와의 관계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자라탕도 먹어보고 진해닭도 먹어보고 와. 다 먹어봤거든요. 곰뱅이도 먹어보고 그걸로 인해 뭐 발기와는 큰 상관이 없었던. 그렇죠. 왜냐면 저희가 없었던. 그런 정력 식품을 먹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는 콘텐츠를 했는데 미비하더라고요. 떨어지거나. 다음 궁금증입니다. 땡땡바둑님의 궁금증입니다. 전 성욕은 10대 때 많았는데 30쯤 되니 성욕이 떨어졌네요. 10대 때 많았는데 30쯤에 떨어졌다. 이거 너무 일찍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30쯤 되니 성욕은 떨어졌네. 10대 때보다 당연히 떨어지죠. 그래도 30면은 그래도 네. 한창 때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성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성욕이 떨어지는 있을까요? 이유야 뭐 호기심이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아. 뭐 어떤 뭐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뭐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는 거. 그렇죠.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. 성욕을 올려주는 건 자기가 흥분할 수 있는 성적 매력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가장 큰 방법이죠. 네. 뭐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. 자, 그럼 다음 궁금증입니다. 땡땡땡 스님의 궁금증입니다. 귀두랑 기둥이 거의 비슷해요. 굵기가 세게 발기하면 귀두가 좀 더 팡팡해지기는 한데 16cm의 두루마리 휴지 롤구멍 정도 굵기입니다. 디테일하네요. 이거 괜찮나요? 고추가 큰 거는 같은데 귀두가 항상 아쉽네요. 하 진짜 고민입니다. 느낌을 잘 못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항상 귀두가 작아지니까. 남성들이 자식의 굵기를 이렇게 판단할 때 두루마리 휴지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. 그거를 이렇게 많이 그 판단한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기 스님은 고민이 된지 모르지만 두루마리 휴지 그 가운데 심에 들어가는 남성들 많습니다.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극히 작은 것도 아니에요. 그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그 남성의 크기만이 다가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감이 제일 중요한 거죠. 아, 그리고 다음 궁금증입니다. 행복을 땡땡땡님의 궁금증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루증 해결법에 대해 남겨주셨는데요. 자, 지루증 해결법. 지루증은 절대로 손으로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. 저자극에 익숙해져셔야 합니다. 최대한 저감도의 고급 실리콘 소재의 오나우를 구매하셔서 좀 더 높은 젤, 얇고 꽉 끼는 콘돔으로 3일에 한 번씩 자위 훈련을 하세요. 그 다음에는 허리를 써서 실전처럼 훈련하시되 쉽게 지치지 않는 자세로 속도와 느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. 야동은 끊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현실적인 몸매, 뱃살 좀 있고 가슴 없고 스토리 없는 그런 영상으로 버티다가 안 보고 상상만으로 훈련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없으신 분은 원나잇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성분께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실전에서 한번 싸기만 하면 90%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. 논문을 쓰셨는데 해결법이 딱 1일차, 2일차, 3일차 딱딱딱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. 지루증이 원인이 이분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.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지루증이 문제도 아니죠. 진짜로 지루를 이렇게 해결할 이게 방법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? 교감신경 흥분제 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루증이 조루증보다는 해결이 어려워. 우리가 이제 원인을 잘 모르면 심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. 네. 심리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. 구독자분들 몇 분 댓글에 대한
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네.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네, 이렇게 또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원장님 네. 말씀해주시고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